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월 24일이고요. 내일 11월 25일입니다. 지난 페페로데이, 11월 11일 날 시험이 한 차례 있었고요. 이번 일요일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시험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한국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네요. 8시가 됐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한 9시 정도 올리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가시길 좀 바라겠고요.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험 끝나고 문법을 정리하고 어휘 정리하는 뭐 다음 시험에 대비를 또 하기 위해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오늘 눈이 왔다고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뭐 난리더라고요. 첫눈이, 한방눈이 왔다고. 네, 이곳은 눈이나 비가 좀안 와요. 제가 있는 곳은. 그래서 한국에 뭐온 세상이 하얗다 이러는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네, 얼마나 교통이 막힐까, 또 눈이 녹으면 얼마나 이런 길거리가 더러워질까, 저는 이런 걱정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눈이 오고 이런 거 별로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자, 101번부터 얼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어휘적인 그런 정리를 좀 많이 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어휘가 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 좀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 토익 문제는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가 거의 대등할 정도로 어휘 문제 비중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문제보다는 약간 새로운 문제를 좀 내는 시도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칸이 뚫린 부분의 정답이 내일 딱 적중이기보다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하시고요. 메모도 좀 하시면서 좀 한번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가능하면 보통 토익에서 다루는 문법이 좀 20가지로 나눠지는데 한 15가지 이상의 문법을 대충 좀 정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빨리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101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명사의 어휘 문제인데 명사의 어휘 문제 라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풀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단서를 연결하는 그 속도감이 좀 고득점자 학생들한테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주어를 묻는 어휘는 동사를 연결하고 목적어를 묻는 문제는 또 역시 타동사랑 연결을 하고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전치사와의 조합을 연결하는데 이런 경우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전치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부정관사죠. 특정하지 않되 부정관사 어가 있고 여기 명사가 사용이 되고 어부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걸 하나의 형용사로 이렇게 간주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 풀때 말씀드리죠. 형용사의 어휘 문제가 한정적과 서술적이 있는데 한정적의 형용사의 어휘 문제는 뒤에 명사하고 연결을 해서 조합을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고 서술적은 비동사 뒷자리가 주로 많기 때문에 주어와 연결하세요. 그러죠. 그래서 어떠한 expertise, 전문 뭐 기술인지를 수식하기 적절한 거를 연결하는 게 좋지. 전치사하고의 명사랑 연결해야지 그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a wealth of expertise. 자, A, a height of, 자, a labor of, a frame of, 자, 이런 말들은 존재하지 않고요. A worth of라는 게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전문 기술이라는 이거를 수식하기 위한 형용사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면 an array of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다수의라는 뜻으로서 뒤에 복수 명사가 와요. 역시 형용사고 a majority of. 자, 이것도 대다수의란 뜻이죠. 뒤에 역시 복수명사 수반합니다. A range of 이것도 역시 다양한 A range of, a selection of도 마찬가지고요. A collection of도 있죠. 그렇죠? 자, a variety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네요. A variety of 자, 이거는 various의 동격이기 때문에 뒤에 variety of 자, 그래서 뒤에 당연히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S를 붙여서. 자, 또 출제됐던 게 a percentage of.
percentage of 뭐 profit, 비율 뭐 이런 뜻이 되어 있고 또 좀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 화면이 좀안 보이네요. 네, 밑을 내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a number of, 네, 하나 더 a number of. 자, 이것도 numerous랑 동격으로서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A variety of numerous, 그 다음에 a variety of various of,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복수명사가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드린 것 중에 percentage of 하나 빼고는 다 반드시 복수명사가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수일치의 문제하고 연결이 될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A number of student 하면은 student가 당연히 주어겠죠, 그렇죠? 뭐 have to attend 참석해야 된다 이런 거고 the number 어가 더로 바뀌면은 the number of 뭐, 토익스럽게 하면 employees 자 이게 has double 자 이게 두 배가 됐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have를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는 the가 이게 특정의 뜻이기 때문에 관사죠, 그쵸? 그 정관사. The number of employee의 더가 has랑 연결이 돼서 수일치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밖에 폭죽이 지금 터져서 지금 뻥뻥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곳은 행사, 뭐 결혼식 좋은 일 있으면 저렇게 폭죽을 터뜨리는데 예, 뭐, 저는 그게 익숙해요. 옛날에는 저 소리가 무슨, 사격 훈련을 하는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자, 괜찮으세요? 자, 102번 갑니다. 자, 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훑으시면, were, be, been, had, been. 이렇게 해서, 이 being은 동사가 아니죠. 시제가 없으니까. 자, be는 이제 원형을 썼기 때문에 명령문이 아니고서는 이제 시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형이죠. 자, 이 문제가 대절 이하에 들어가야 되는 동사를 익힌데 보통 that가 나오면 대절이 나오면 제가 대절 이하만 봐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대절 이하만 보면 조금 힘들 수 있는 게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가 약간 우리를 배려해서 답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It is imperative that computer password were kept confidential. 컴퓨터 패스워드가 좀 비밀로 보관이 됐어야만 됐다라는 과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죠. 앞에가 필연적인 굉장히 좀센 단어예요. important보다 강도가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이 뭐가 되냐면 B가 정답이에요. 원형. 여러분 많이 틀리셨죠, 그렇죠? 시간을 조금 제가 좀 드리고 문제를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30문제 오늘 갈게요. 자, 이유는 그래요. it는 가주어, 가짜 주어, 저 that 얘가 진짜 주어인데 다섯 개씩 외우세요. 그냥 다섯 개씩 딱 드릴게요. 제가 important, vital, essential, necessary. 그다음에 이것까지 imperative 다섯 개죠. 자 동사 드립니다. 주어하고 동사가 insist, 주장하다. 과거면 과거 뭐 수의 일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s를 넣었는데 그냥 원형을 갈게요. 자, 그 다음 demand 이런 거 있고 ask 요청 또 request require 같은 거죠. 그 다음에 suggest 할게요. 자, 이렇게 있고 that가 있으면은 이 형용사나 이 동사 안에는 should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should가 뭐센 의무가 아니라 권고하다 정도예요. 뭐 해야 된다라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다 should를 또 쓰면은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음성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반복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경제성이 익숙한 언어다 보니까 낭비하기 싫어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should가 있다가 빠졌다 생각하세요. 이거를 생략을 하지 쓰질 않아요. 그럼 이제 생략을 하면은 학생들이 항상 물어요. 그러면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쓰지 말라 그래요. 그냥 걔네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해.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답이 B 원형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 때는 that 이하만 보면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앞을 봐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 이렇게 다섯 개 외우시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동사 다섯 개를 외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자 제가 문제 내드릴게요. The study 어떤 연구가 suggested that the
prolonged exposure 노출 to the sunlight. 태양빛에서의 장기간의 노출이 빈칸 sunlight 그다음에 not good for your skin. 그냥 대상은 여러분들이니까 불특정이죠. 바디가 아니라 스킨. 자, 이래 놓고 이제 이렇게 줘요. is, be, 뭐 was, being. 자, 이러면 어떨까요? 이제 풀기 위해서 제가 5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앞에 거에 설명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be, 정답, 원형 이렇게 하셨죠. 얘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목 잡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주의 깊게 그 고득점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알까 모를까 막 이런 얄미운 문제들을 내는데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얄팍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그냥 어느 정도 것만 공부하는 학생이 있죠. 얄팍한 학생 점수 600점을 넘지 못하죠. 요 정도만 필요해. 그러면은 뭐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만 딱 하고 손을 뗀 학생이 있고 완벽주의자 네 아니면 대학을 토익으로 간다 뭐 특기자 전형 그래서 만점을 향해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과 다른 스펙들이 다 이제 갖춰졌고 정말 완벽한데 이제 토익 점수도 완벽하게 하고 싶은 학생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말 자꾸 길어지는데 자 그런 학생들 선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될까요? 깊이 있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쵸? 평범하지 않은 예외적인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고득점자를 선별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얘는 답이 is가 답이에요. 정상적인 그 시제나 수일치를 넣어줘야지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예가 갖고 있겠죠. 자 여러분 suggest가 뜻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자 suggest 제안하다가 있고 알리다 알려주다 우리가 독해에서 이거 나오면 되게 짜증나죠. 왜냐면 유추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suggest 즉 should라는 게 빠지고 원형을 넣어야 된다라는 이 suggest가 제안하다의 suggest지 여기서는 이게 제안하다가 아니라 이 영국 열과 데디아를 알려준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답이 이지가 됐던 문제도 있었어요. 네 참고하시고요. 103번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앞에 소유격. 소유격이 또 나올 건지 모르겠어요. 자, 지난번에 소유격이 나왔는데, 자, 소유격을 묻던가 아니면 소유격을 놓고 뒤에 명사를 묻던가 이 관계는 거의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풀게 됩니다. 한 달에 두 번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명사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실수를 좀 하는 게 있어요. 일단, ED하고 ING는 동사에 붙잖아요. 그래서 dispose가 동사라는 거 알고 동사에다 ing 붙였네.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스러워. dispose는 복수 명사일 수도 있고 단수일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를 할지 이거 할지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모르니까 그죠? 자 여기서 답이 disposal이 답이에요. 자 이 정도는 좀 쉬워요. 그죠? 많이 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disposal이 우리가 dispose of 그러면은 자동사로서 뭐죠?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ispose 좀 정리 좀 할까요? 자, dispose 제가 보는 화면하고 보여지는 화면이 조금 달라서 자, 네. 자, dispose of 하면은 자동사로서 무엇을 버리다가 됩니다. 반드시 of를 수반해야 되겠고요. disposable cup 그러면 일회용 컵이고 disposal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명사형이에요. AA일 꼬리가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많이 international 뭐 이런 거 그래서 처분 처리라는 뜻으로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명사입니다. 조금 더 드릴까요? 자 이런 명사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예전에 removal 출제가 됐었어요. 얘는 불가산 제거. 자 그 다음 또 가장 흔한 게 approval이죠. approval. 자 이거는 승인일 때는 가산이고 승인서일 때는 승인일 때는 불가산 receive approval 그러지 receive unapproval 그러면 안 돼요. 승인서일 때가 문서는 가산이 되겠고 dismissal 자 얘는 dismissal 자 이거는 해고예요. 해고 자 또 뭐 있을까요? potential 자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자 potential이 잠재성이죠. 잠재성 자 이거 가산일 것 같아요? 불가산일 것 같아요? You have a lot of potentials 이러지 않습니다. You have a lot of potential 불가산이에요. 불가산 자 이게 나올 때 예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potentiality. 자, 이게 있었는데, potentiality는 potentiality. 자, 이게 가산이에요. 예. 얘는 뜻이 잠재성이라고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전을 찾게 되면, 근데 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잠재력, 기능성, 잠재력, 뭐 가능성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잘 쓰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생소하거나 그렇다면 답 확률이 좀 떨어지고 많이 좀 들어봤다, 많이 겪어봤다 그러면은 토익을 좀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그쪽으로 좀 답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역시 토익이 일상생활 평가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용어가 한 7, 80%를 차지하지만 20에서 30%는 실생활 영어죠. 그렇죠? 자, 그다음 계속 갈게요. 10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제가 3초를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몇 번? 오케이. 자, 플랜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앞에 형용사를 넣어야지. 그리고 saved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럼 오답 됐고. 자, 다른 것들이 될게 없다.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우왕좌왕 했을 텐데, 일단 이 s라는 게 붙었다는 거는 얘는 형용사는 아니에요. 그쵸? 자, 형용사에 s 붙을 수가 없습니다. savings가 저축이라는 뜻으로서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savings plan은 뭘까요? 복합 명사예요. 복합 명사. 그럼 복합 명사는 그냥 명사처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 하나의 명사가 되는데, 액센트가 앞에 들어가죠. savings plan.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면 명사 뒤, 그러니까 뒤쪽 명사에 액센트를 주죠. 그렇죠? 그래서 saved plan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이제 분사 형용사가 plan을 수식한다라고 잘못 평가를 했는데 해석까지 하지 않으실 수 있죠. plan이 save가 된다 그러면 절약이 된 plan 이렇게 해석이 좀 잘못된 거고, savings plan은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자, 복합명사 문제는 1년에 예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출제될 때는 보통 한 1년 기준으로 하면 12회였는데, 그때는 한 4번에서 5번, 많게 6번 이렇게 출제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한 달에 두 번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복합명사가 조금 빈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그래서 한, 나오는 횟수가 뭐한세달 걸러 이렇게 한 번씩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복합명사는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복합명사는 여러분들 리스트가 만들 수밖에 없는 게뭐 남자 앞에다가 뭘 붙여서 만들어 보세요. 형용사는 되게 많아요. 잘생긴 남자, 키큰 남자, 멋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막 자꾸 그쵸? 이상형만 나오네요. 자, 근데 남자 앞에 명사를 딱 넣고 무슨 명사 이렇게 남자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하고 명사는 거의 12배가 됩니다. 횟수가. 나오는 빈도수가요. 어법이든 어휘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형용사로 푸는 실수를 피하고, 즉 복합명사 리스트는 암기하고, 이 암기에 있는 리스트가 아닌 명사는 형명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다 신속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avings plan이 답이 됐고, 기타 이외에는 예전에 이걸 많이 냈었는데 요즘에 좀 뜸해졌어요. customer satisfaction. 자, 이게 이제 답이 될 때는 앞에가 뭐가 오답일까요? customized. 우리가 customized service, customized shoes, 뭐 고객 취향에 맞춰진 이런 뜻도 있고, 자, training session, 자, 이런 것도 이제 복합 명사죠. 교육 과정, 그럼 train did가 오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monitoring system, 예전에 나왔던 거, monitoring system이 감시 시스템입니다. 감시가 되어지는 당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5번을 갈게요. 자, 이 문제는 deals가 이제 동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I, my, me, mine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거는 경문제네. 자, 경문제는 제가 앞에 단어, 뒤에 단어 하나씩만 보고 문제를 빨리 풀으세요. 그러죠? 자, 그렇다고 동사가 있어서 I 해야지. 그럼 수는 어떡할래? 수. 수가 일치 안 되고 있죠. deals하고 I하고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I는 I deal, deal with. 내가 무엇을 다루다 이렇게 해야지 I deals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찾으셔야 돼요. 자, mine이 답이고, 자, mine이 소유격 대명사거든요. 여러분, 소유와 대명사를 붙인 게 소유격 대명사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서 얘를 소대 그러는데,
중대, 소대, 뭐 군대용 갖다 오지도 않고. 자, 앞에가 이 사람의 뭐라는 게 언급이 됐죠. 이런 식으로 앞에 명사가 언급이 돼야지만 주어 자리든 목적어 자리든 언급을 안 해도 알 만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언급이 명사가 안 되면 소유격 대명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것이 뭔지 뭘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앞에서 Janice's study에 언급이 있었으니까 my, 나의 study는 무엇을 더 specifically, 더욱 상세하게 다루다라는 뜻으로서 my study. 자, 이게 소유격 대명사를 받아줘서 답이 된 경우입니다. 106번 가죠. 자, 106번 또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투니까 동사 원형 없네. 자, 다행스럽죠. 왜? 보기가 배려해줬어요도. 만약에 interpret라는 동사 원형을 줬으면 틀릴 사람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울 때 1차적으로 뒤에가 마무리인데 형용사는 안 되겠지 이렇게 지우고요, 그쵸? 자, 그렇다고 또 ing도 안 돼, 그쵸? 형용사 뭐 분사형사나 아니면 동명사의 느낌. 자, 이두 개를 놓고 가는데, 그럼 명사짜리라는 얘기예요. 이걸 갖고 뭐 해석을 들어가요. 자, 뭐 해볼까요? 그럼 some regulation do not address 몇 가지의 규정이 specific circumstances. 자, 특정한 조건, 환경을 다루진 않는다. and are often subject to. 자, 뭐에 달려 있다. 뭐에 따라 다르다. 자, 그러면 해석에 따라 다르다. 해석자, 아, 그럼 사람이 아니라 해석인의 A. 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nterpreter는 사람이죠. 여러분, 동사에다 er이나 or 붙이면 거의 100% 가산이거든요. 자, 가산 표시가 없죠. 어도 없고, 더도 없고, s도 없고. 그렇다면 불가산 정답 A. 이렇게 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107번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 또 해보세요. 한 5초짜리인 것 같아요. 자, 5초. 자, 모아줬어요. 전치사 문제다라고 거기까지 접근 잘했고, 이분은 부사입니다. 전치사 아니고요. rather than은 이렇게는 안 와요. 명사보다는 명사, 뭐 이제 내용이 좀 오던가 구가 오던가 그러는데 ing가 오던가, 이제 비교를 하니까 차라리 이거보다 이게 낫다, 이런 비교가 내용이 돼야 되겠고, apart from은 aside from 하고도 동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aside from, 자, 요거하고 except도 동격이 돼요. 그래서 제외하여 무엇을 뭐뭐 이외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자, if not for, 자, 이거는 좀 설명이 긴데요. 없다면, 아니면 없었다면, 없었었다면. 자, 시제가 하나 좀 앞당긴 건데, if it were not for. 자, 지금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데 컴퓨터 있죠. 옛날에는 컴퓨터를 더 컴퓨터를 그랬대요. 왜냐하면 발명품에 덜을 붙이니까. 1960년대 필라델피아 연구소에서 이진법으로 막 손가락으로 1211 이렇게 찍어서 만들었대요. 그때는 the computer였어요. 근데 이게 일반 명사가 되기 때문에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a computer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if it were not computer, 자, 만약에 컴퓨터가 있는데 없다면 뭐 우리의 삶이 불편할 텐데 있으니까 편리하죠. 그래서 얘가 가정법 과거고요. 자, if it had not been for a computer. 컴퓨터가 없었었다면, 과거에 없었었다면, 특정 과거에 그랬으면 뭐뭐 했었을 텐데. 그래서 would have pp 이렇게 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따가 가정법 과거 완료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디테일하게는 이따가 좀 갈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if not for 하고 if not for이 두 가지의 시제를 내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줄여요. 이렇게 봤다 빼요. 그러면 없어진 시제는 누가 회복할까? 뒤에 있는 주제를 시제가 회복하겠죠. 뒤에가 would,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가정법 과거고, 자, 뒤에가 have 플러스 pp면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게 해석을 알아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would, could, might 이게 와야 되는데, 이제 needed가 왔으니까 일단 가정법 쪽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 단서가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everyone. everyone, 뭐 all, 뭐 누구누구. 그러면 이 사람을 제외하고 on the team의 모든 사람이 needed additional time이 필요했다. 이 사람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빼고 모두 다. except
뭐 어쩌고, any, every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어의 어떤 조합이나 느낌 같은 걸좀 알아놓으시면 그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올 때, 아, 이게 또다 왔구나라고 해서 고수들은 좀 그렇게 풉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is 뒤에 들어간 형용사의 어휘 문제. 자, 이런 게 이제 서술적 용법이죠. 그럼 주어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In transit은 여기서는 transit 이동이니까 주어 아니고 damage 주어 아니죠. 앞에 것까지 눈이 가야 됩니다. The possibility, 가능성. 자, 이동하는 과정의 데미지에 대한 possibility, 즉 가능성이 어떠할지라도, 자, 앞에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상반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휘 문제로 해결을 해라. 즉 앞에 절과 뒤에 절의 관계를 잡아서 문제 풀어라. 그러는 문제들이 양보 이런 거, although, even though도 in spite of 전치사 있고요. 이유, 자, 원인 관계, 인과 관계, because, due to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역적이라고 하죠. but, 그러나. 자, 네 번째는 목적, in order to, 아니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네 가지를 좀잘 사용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라도 the client has requested. 자, that er을, 자, 문제가 문제를 도와주죠. 그쵸? 원형 b가 있어요. The shipment of equipment. 자, 이것이 이제 요청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가능성이 희박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클라이언트가 데디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희박하다. 리모트가 답이에요. 여러분들 리모트는 뭘로 알고 있어요? 먼, 떨어진. 근데 possibility라고 같이 붙을 때는 가능성이 희박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컨트롤은 반대. 컨트롤은 사람이 컨트롤해야 되죠. 걱정하는 거니까. 디태치가 어태치 반대로서, 이거는 떨어지, 분리된이라는 뜻이지. 떨어져서 멀어지다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109번 갈게요. 자, 109번은 insofar as가 약간 문어체여서 구어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요.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이에요. As far as it concern, 뭐 아니면 as long as 이런 거, 뭐뭐 하는 한. The company is liable for 뭐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지는 한. The dissatisfaction customer, 만족하지 못하는 customer, 고객은 will be compensated for any damage. 자, 어떠한 데미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한이겠어요? 데미지와 관련된, 데미지를 낼수 있을 만한 원인이 되는 거를 넣어야 되겠죠. negligence. 자, 부주의 정답입니다. slight는 보통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죠. 약간의, 적은 이런 뜻으로. 자, 그 다음에 disregard는 regard의 반대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아무리 무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 overlook, 이것도 간과하다라는 어떤 동사로서 많이 사용이 되긴 하는데, overlook, 뭐 전망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쵸? 눈감아주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한,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자, 110번 갈게요. 자, 이 관계대명사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문제가 없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이 문제는 park가 우리가 뭐 주차하다라는 그런 동사인지 아니면 공원인지, 자, 동사인지 명사인지는 뒤쪽을 보면 나오죠. illegally, 벌써 나왔네요. 이거는 주차하다지 공원이 아니죠. drivers가 앞에 또 있으니까 주차하다겠죠. 뭐 운전자들이 뭐 공원에 가서 뭘 하겠어요? 자, 그러면 답이 정답 B가 정답이에요. 자, 소유격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난이도는 떨어지는데 앞에 사람 명사나 회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ER, OR 같은 게 알려주고 아니면 Mr. Mrs. Ms.가 붙게 되어 있고요. 회사는 Corporation, Limited 이런 회사 이름이 좀 대문자화 되기 때문에 딱 티가 나요. 그다음 빈칸이 있고 이 뒤에가 명사인지만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그냥 100% 답이 후즈가 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격을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고, 만약에 얘가 이제 동사예요, 동사. 동사면 뒤에 동사가 없겠죠, 그렇죠? 동사 두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뭐가 답이 될까? 그럴 때는 후, 3월일 때는 위치 정답이에요. 왓은 안 됩니다. 왓은 앞에가 명사가 없어야 돼요. 자, 댓 어떨까? 댓도 괜찮아요. 하지만 댓는 쉼표가 있으면 또안 됩니다. 쉼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가 답이 돼요. 그래서 쉼표 있고 위치할래 대탈래 이럴 때는 앞에가 사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위치가 답이 되겠고, 사람이 있을 때는 대타고 싸우지 마시고 후가 답이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를 문법 용어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대트 사용 불가.
계속적 요 부분 쉼표하고 같이 찍어 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말이 너무 빨라요. 그쵸? 자, 잘 따라오시고요. 네. 좀 조용해서 제가 조용한 요 시간에 다 끝내려고 좀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던가 무슨 방송이 확 갑자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편집 기술이 좀 없어서 편집을 잘 못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좀 양해 바랄게요. 자, 111번. 이 문제 보시면 지금 딱 어휘네, 그쵸? 자, 형용사의 어휘 문제 뒤에 명사 수식하는 어휘니까 advertising만 보시면 안 되겠고 캠페인까지 가야 되죠? 자, advertising 캠페인 광고 캠페인인데 어떤 광고 캠페인인지 inadequate 부적합한 광고 캠페인 괜찮아요? rare 드문 광고 캠페인 좀 이상하고 unintended 어떤 목적성이 있는 이것도 좋았네. trained 자 이거는 교육을 받은 거니까 사람이 수식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럼 얘하고 얘둘 중에 내용을 확실하게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게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자좀 갑니다. Management believes that stagnant cell 자 얘가 단서네. 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눈에 걸렸으면 그만 봐도 돼요. 여러분 stagnant가 뭐죠? stagnant 자 stagnant는 좀 그러니까 막잘 세일이 되다가 좀 뭐라 그럴까 부진한 네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부진한 거뭐 불경기에 많이 사용하는데 sluggish라는 단어 아세요? 뭐 느리고 부진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뜻입니다. 그러면 stagnant cell이 뭐의 결과다?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intended 어디에 목적성을 둔게 아니라 inadequate 부적합한 광고 캠페인이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A가 됐네요. 112번. 자, 이 문제 어려워요. 5초 드릴게요.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B냐 C냐 고민하시죠? 자, 3초 더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래도 안 나오시죠? 네, 더못 드립니다. 자, 답은 이 정도 8초만 나와줘야 돼요. 자, 답 그냥 드릴까요? Targeted가 답이에요. 자, 여러분, aim 했는데 왜 틀렸을까? 일단은 나는 A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AM 분들은 어떤 생각 때문에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했냐면, objective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얘가 목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목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object가 목적이 되어지면 이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object라는 동사에서 PP를 만든 거다.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반대하다죠, 그렇죠? 자, aim은 겨냥하는 거예요, 겨냥. 보통 이제 at라는 초점을 붙이는 s를 좀 쓰는데 겨냥한 거는 정말 이제 총으로 겨냥을 하든지, 그렇죠? 이제 어떤 진짜 막 겨냥을 해야 돼요. 자. Target이는 목표가 되어진, 응? 우리가 타겟 광고 막 이러죠. 타깃 광고, 이게, 이래요,처럼. 그리고 라벨, 이런 수식하는 형용사인데, institution ability to meet. 자, 이 기관의 능력, 어떤 능력 및 충족시킨다. 그 기관의 성장의 수준을. 자, 이거는 어디에 달려 있을 것이다인데, 자, 성장하는 곳, 어떤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몇 프로 성장, 몇 프로 성장. 그러면 그 성장이 겨냥된 게 아니라 그게 목표가 된 거예요. 그게 타겟이 맞습니다. 네. 아, 한국말이 뭐 이렇게 시원하게 좀 되는 게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다시 한번. aim은 겨냥한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겨냥된 총으로 뭐 겨냥을 하던가. 물론 이제 그런 거 말고도 aim에 그러면은 겨냥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aim level 그러진 않아요. aimed level. 타겟 레벨은 돼요. 네. 제가 워러밍처럼 이렇게 설명을 좀 불성실하게 하는데, 외우세요. 뭐할수 없어, 뭐. 한국말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 113번. 죄송해요. 자, 이 문제가, 제가 조금 전에 미리 얘기했던 건데, 자, 여러분, 일단은 내일 접속사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접속사든지 전치사든지 구별하는 문제든가 아니면 접속사의 어휘를 적절하게 앞에 줄과 뒤에 줄의 관계를 잡아라라는 문제든 하나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보통, 품사를 섞어놓기 때문에 보고 들어가면 여기서 not가 있는 거는 unless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unless에는 not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not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안 되고,
자, 2부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얘는 부사입니다. 아까도 오답 처리됐던 거에서 보셨고요. Where else냐, if냐 이렇게 왔다가 시제를 봤더니 눈에 확 띕니다. Had PP, would have plus PP. 자, 이게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뭐뭐 했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거는 뭐뭐 하지 않았었었더라면 과거에 그랬었을 텐데. 그래서 답이 if가 답이에요. whereas는 반면에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although하고 똑같아요. 양보, 양보, 양보. 이게 양보도 좀 지난번에 나왔어요. 11일날 11월 10일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연거푸 내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낸다면 진짜 그쵸, 문제를 선별하지 않는 그런 횡포예요. 자,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외주를 주던가. 자, anyway,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서 제가 이것도 얘기할게요. 도치가 아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도치가 나온다면 여러분 should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맨 앞쪽에 이렇게 빈칸이 있고, 그다음 주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 should를 할래, could를 할래, 뭐 이런 조동사를 앞으로 이제 내잖아요. 자, 이러면은 이거 학생들이 다 해석을 하는데 해석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럼 8.5에서는 의문문이 출제가 될까요? 의문문 출제 안 됩니다. 절대 불가. 6에서 큰 어, 가물에 콩 났듯이 큰어 있어요. 의문이 안 나오니까 앞에 조동사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should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얘가 의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의 뜻이 있어요. 가정법, 미래예요. 그래서 if, 주어, should. 혹시라도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한다면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얘를 도치. 도치라는 거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요거를 이렇게 빼요. 그래서 should를 이렇게 앞으로 하고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오는 게 가정법 미래 도치입니다. 자, 114번까지요. 자, to가 전치사 툴까, to 부정사 툴까. 항상 뒤를 보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뒤에가 approved visitors. 자, 명사가 있으니까 to는 동사 원형을 붙이지 못해서, 얘는 전치사네요. 그죠? 자, 그럼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랑 어울릴 수 있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while은 접속사니까 일단 탈락. 어법적으로 so to,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자, except to냐, as to냐, 이둘 중에 하나인데, except to는 누구에게는 예외적으로고요. so, as to는 무엇에 대하여예요. about은 동격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하여 얘기거리일까? 뭐 한번 볼까요? Access to the construction site is not permitted. 자, 건설 현장에 가는 접근이 permitted 안 된다. Approve. 자, permitted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permitted 되겠죠. 그래서 approved visitor를 제외하고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제외하고는 except to가 답이 됐네요. 115번. 자, 여기에 넣어야 될 건데, 아까처럼 우리가 101번에서 풀었던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a number of, an array of, a selection of, a range of, 뭐 형용사처럼 사용이 되는 게 있으니까 뭐 형용사 뒤에 있는 명사 수식처럼 풀으세요. 그걸 봤더니 아니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있는 officials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왜냐하면 다시 또 보세요. 제 말이 맞는다라는 거 다시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아까와 같은 게 없지만 이게 형용사라 한다면 얘가 주어가 되겠네. officials. 자, 그럼 동사를 봐요. 자, was. 이게 단순데 officials가 주어일 리가 있을까? 아니죠. 우리가 여기 찾아야 되는 이 명사가 주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집합, 단체를 찾으세요. nomination. 자, 후보. revision. 자, 이거는 수정. description. 자, 묘사. delegation. 자, 파견, 인단, 이거는. 그래서 답이 D가 답이 돼요. 대표단. officially 구성된 파견단이 was in 나고야에 있었다. 자, 이렇게 답이 됐고요. 자,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A team of, 그 다음, inspection이냐, inspector이냐. 이건 뒤쪽에서 물었었어요. inspector를 할래, inspection을 할래.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이 이렇게 깔끔하게 돼요. 감시팀, 뭐, 응? 조사팀, 뭐 이렇게 틀렸다고. 근데 안 되죠. 인스펙터로 구성된 팀이 언제 올 것으로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뒤쪽에서 이쪽에 됐었고, 이거는 뒤를 보여주고 앞쪽에서 출제라는 문제입니다. 자, 116번. 자, 이거는 또 명사 문제인데, 자꾸 명사 어휘를 제가 많이 골랐네요.
자, 뒤에 보시면 of the European market 있고 report가 있어요. 동사 찾아야 될것 같은데 confirming. 오케이. 자, 여기 있네요. confirming reports of 야, 요거랑 연결돼야 되겠네. confirming report를 확인하면서 자,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자, 뭐에? 이 마켓에 뭐에? 자, 요거랑 제일 어울림이 좋아야 되겠네. 유럽 시장의 뭐에 대한 리포트를 확인하면서 확실히 하면서 자 그럼 시장의 뭐 시장의 확장 좋네. 에이. 자 시장의 과정 절차 이상하죠. 시장의 크리에이션 자 크리에이션도 창조 창작이라고 그럴까? 유러피안 시장의 창작 자 액션 이거는 활동 행동입니다. 불가사 명사인데요. 확장이죠. 확장에 대한 리포트를 확실히 하면서 그 답이 A가 정답이 됐고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게요. 제가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고르지 않아서 이쪽에서 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태 문제가 분명히 나와야 돼. 태 문제가. 동사의 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분사의 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분사의 태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부르세요. 일단 보기 있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본동사짜리인지 준동사짜리인지에 따라서 이제 갈라집니다. 본동사짜리면 시제 있는 걸다 고르셔야 되겠고, 자, 봤는데 이제 준동사다. 그럼 이제 ing냐, pp냐,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confirming을 할래, confirm did를 할래, 이렇게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부를까? 당연히 목적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report가 있으니까 confirming 정답. 자, 분사 구문은 앞에 부사절이 부사구로 줄고 분사 구문까지 간 거거든요. 해석은 저절로 하셔야 돼요. 알아서 as가 보통 많은 분사 구문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industry가 purchase of Denmark based 고유명사 나온 막 읽기가 힘들어요. 저도 F industry 자, 이 본사, 덴마크 본사가 위치가 된이 회사를 이제 사들이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는 유러피언 마켓의 확장에 대한 리포트 보고를 확실히 하면서 이런 거야. 재확인하면서 이런 것도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117번. 자, 이건 전치사 문제입니다. 자, 한두개 정도 내일 꼭 나올 것 같고요. 지난달에, 지난번, 11일 날 나왔던 문제 중에 어려웠던 전치사 문제 있었어요. Beyond. 비욘드가 나왔었는데 컴플레인을 앞에 줬었어요. 그래서 컴플레인은 아시죠? 불평 불만. 그래서 뒤에 이거를 뛰어넘는 불평 불만.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의 불평 불만을 나타내는 뛰어넘는이라는 뜻으로 이제 비욘드를 사용했었는데 보통 이제 비욘드하고 어버브하고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더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어버브는 없었고요. 이거의 차이는 시간 명사 잘 줘요. Beyond the year. 그 다음에 beyond repair 이것도 나오셨어요. 수리를 할수 없다. 얘는 나이를 줍니다. 아니면 퍼센트 같은 거. 숫자일 때도 시간 명사는 beyond고 나이나 퍼센트는 above at the age of 30뭐 이러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beyond가 좀 지난 11월 11일 날 나왔던 게좀 어려웠던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문제는 앞에 시각 앞 뒤에 시각이 있다고 at 하셨어요? 그러면 앞에 전혀 이 동사 부분을 보지 않으실 수고요. morning 때문에 in the morning 때문에 얘를 끌렸어요. 자, 그러면 뒤에 것만 계속 보신 거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치사는 동사와 명사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not until 구문이네. not been working until. 자, not until 구문 답은 A가 답이 돼요. 만약에 by가 나왔으면 좀더 어려웠겠지, 그치? 자, 그래도 not until 구문으로 A로 가셔야 됩니다. 자, 차이점은 until은 지속성, 그 다음 by는 완료성이 있어서 그래요. 118번. 자, 부정 대명사든 부정 형용사든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나는 것 같은데, 지난 시험에 냈던 문제는 아니다 부정이 있고 특정하지 않은 부정이 있죠. 아니다 부정이 형용사를 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neither candidate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둘 다의 뭐 명수 세 명, 네 명이든 어떠한 후보도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leader이 형용사를
형용사로 출제가 됐던 문제가 굉장히 새로웠던 문제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뭐 있었을까요? most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 old 있었으면 일단 다 보답이 other.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뒤에 가산이 올 때는 반드시 s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8번. 이 문제가 이거 단서죠. 자, employee가 가산인데 단수 왔다는 거 갖고 문제 풀으세요. all few. 아, few도 있었네. 여기에 이게 답될 때 few도 있었어요. 자, every, all few, other. 자, 이세 개는 뒤에 가산이 올때 반드시 복수를 붙이셔야 돼요. 자, every가 가산에 단수를 붙입니다. 그래서 a가 답이에요. 만약에 any가 있으면 어땠을까? any. 그것도 답될 수 있거든요. any는 굉장히 독특해요. any car도 맞고 any cars도 맞아요. 그래서 any car은 집합적인 얘기할 때, any cars는 차의 어떤 수를 얘기할 때. 근데 이제 all하고 any가 의미가 같다 그래서 같이 사용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all은 all car은 절대 안 되고 all은 all cars만 맞다는 거. 자,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다음 119번으로 가죠. 자, 이 문제는 형용사 아명 부사 부사의 어휘 문제고요. 자, 부사가 뭘 수식하는지 먼저 봐야 되겠네. Mrs. Johnson이 handled the dispute. 자, 논쟁을 어떤 식으로 다뤘다. 응? By holding private discussion in her office. 자, 이거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by를 썼는데, 자,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지금 이 다뤄다라는 handle하고 연결이 잘 돼야 되겠죠. Discreetly. 자,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discreet가 무슨 뜻이죠? discreet가 분별력 있게, 사리 분별력 있게, 응? 신중하게, 뭐,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뤘다, 이거고, remotely는 아까 우리가 remote responsibility 할때 한번 했었죠. 멀리서, 먼 곳에서, excessively, 자, 이건 과도하게, 지나치게 다뤄서 뭐 너무 디스피트를 막 지나치게 다뤘다, 막 사람을 지나치게 다루다, 뭐 이런 거 아니고, tightly는 빡빡하게, 빡빡하게는 스케줄드 같은 거잘 붙여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걸로.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 이런 거. plan. 자,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됩니다. 어휘만 알면 뭐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 자, 21번으로 갈게요. 이제 10개 남았습니다. 내가 자꾸 반말이 나오는데. 열 문제마다 조금 쉬어가라고 제가 딴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좀 평소랑 다른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21번 그냥 바로 갈게요. contrast가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어요. 모르셨죠? 자, 얘가 무엇을 대조하다 그럴 때는 타동사고 대비되다. 뭐 차이점을 뚜렷이 보이다 이럴 때는 자동사입니다. 즉 뒤에 목적어가 안 와도 되고 붙이려면 이거랑 같이 붙여야 돼요. 자, does 이것도 좀 중요하네. 보니까 자, 얘가 이제 지시 대명사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얘 does가 답이 나오면 뒤에 수식어구가 붙은 거를 항상 보세요. 그래서 수식어구가 뒤에 붙어서 이거의 수식을 받는 그것들. 그럼 앞에 있는 명사가 복수명사가 일단 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 수식어구를 받으니까 만약에 뭐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트 from my company 그러면 클라이언트지만 우리 회사의 클라이언트는 다른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우즈가 지시 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이런 경우예요. Prior to the 자, 이 figures가 앞에 복수가 있으니까 recent sales figure 최근의 판매 수치 차이점을 보였다. 자, to Prior to the launch of 뭐 food aggressive advertising campaign 앞인 이 회사의 아주 적극적인 광고 캠페인이 있으기 전보다의 판매 수치랑 되게 차이점을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자, 답이 sharply예요, sharply. 명사를 넣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지? 날카로움을 비교하나? 그치? 날카롭고 뭉뚝한 거막 이런 걸 비교할 게 아니죠. 그래서 sharply가 여기서는 날카롭게 극명하게 뭐 뚜렷이란 뜻도 있어요. 뚜렷이 날카로움이 좀잘 보이니까 maybe 뚜렷하게 차이점을 보였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겠고 sharply가 이런 거랑 어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drop이 뭐죠? 떨어졌다.
근데 아주 급격히 떨어졌다. 여러분, 주식은 하지 마세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 암 걸려서 죽는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자, 그래서 그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다. 말만 들어도 주식하시는 분들 막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이 sharply, 뭐 dramatically, dramatically. 자, 이것도 급격히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자, 122. 자, 요거는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틀려보세요. 제가 흉내를 좀 내드릴게요. 자, 3초. 하나, 둘, 셋. 네, 틀리게 하려고 3초만 드렸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맞춰볼게요. In October, doctor가 health educator training course. 자, 그럼 회용사 넣어야지. In, 뭐, 제공이니까 소개된 PPA가 답, 이러고 틀렸지. 그쵸? 자, 이 코스를 수식하는 게 introduce라면 소개된 코스란 얘기예요. 근데 in October에 쉼표가 빠졌어요. 이 doctor가 health educator training course in Los Angeles에서 이거를 이제 제공을 즉 드릴 것이다 이러는 건데 introductory예요. 그러니까 초급이라는 거거든요. 초급. 초급의 준비 예비적인 그러니까 advanced의 반대말이죠. 근데 우리가 advanced는 PP가 수식을 하지만 예, introductory는 이게 있어요. 형용사 원형 우선 법칙. 그죠? 원형이 있으면 원형을 쓰지 굳이 분사를 쓸 리가 없다라는 거. 정말 누가 소개됐다 그러면 이제 introduce가 될 텐데 그게 아닌 내용적으로는 초기에 입문 과정을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어려웠고, 123번 갈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분사 문제는 늘 어려워요. 이제 분사가 이제 자기의 본연의 분사의 뜻이 있는 게 있고 분사의 뜻, 뭐뭐 되었는. 그다음에 얘가 일반 회용사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외우시는 게 좋은데, demanded가 아니라 demanding course. 이게 버거운 힘든 과정이고요. 또 established client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믿을 만한 lawyer한 그런 client 그럴 때 established client 그러고요. accomplished. 자, 이게 이제 성취된이라는 뜻이 있지만, accomplished author. 그러면 능력 있는, 좀 재량 있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celebrated. 자, 축하받은, 이런 뜻도 물론 있지만, landmark. 이게 명소예요. 유명한. 그래서 다시 한번, demanding. 요구하고 있는 중인 그러면 안 되고, 힘든, 버거운, 벅찬, establish. 설립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사람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 그랬지? 제가, 확실한, 오랜 기간 동안에 확실한 우리의 고객. 자, 그 다음에 accomplished, 또 성취된 하시면 안 되고, 재량 있는, 뭐 숙달된, 능력 있는. 자, celebrated, 축하받은, 물론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고, 유명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23번 가죠. 어휘 문제, PP 어휘 문제인데, help plus PP가 왔고, 뒤에 to be가 이렇게 왔네요. 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수발할 만한 타동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decide 이런 거. decide 투부정사, attempt 투부정사. 자, 다 미래적인 그런 동사들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죠. 그쵸? strive 투부정사 이런 것들. 자, 근데 이게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될 만한 타동사가 없다라는 거는 이 투비가 빠져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투비가 자꾸 빠져요. 그러면 이게 딱 저는 보이는데, 그래도 드릴게요. 3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뒤에 있는 명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엮었을 것 같은데, chemical produced. 이게 이제 회사 이름이고, chemical produced by, chemical이네요. produced by has effective fertilizer. 자, 이게 효과적인 거름이라고 판명이 됐다. 자, 거름을 참석해요. 거름을 설치했다. 자, 거름을 자세히 살펴보다.
에그잼 보통 이제 사람을 붙이면 진찰하다 있고 문서 붙일 때는 자세히 보던데 for apple trees. 자, apple tree에 대해서 이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으로 이 케미컬이 증명이 되다지 설치가 됐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동태가 아니니까. 지금 설치를 한다면 주체도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치된 대상이 퍼릴라이저가 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얘랑 얘랑 동격 관계니까. 이게 이거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가 이걸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prove가 답이고, 여기서 prove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형식. 동사 아세요? 보통 이제 ETS가 좋아하는 게 remain, stay, seem, become. 이렇게 네 가지인데, 여기서 prove까지도 가끔 들어가요. 근데 prove가 오형식도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prove가 오형식일 때는 당연히 이제 목적어겠죠. 목적어가 형사하다라고 증명해 보이다. 이렇게 할 때는 오형식인데 앞에 있는 주어가 비동사라고 증명되다. 그럴 때는 to be가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to be면 여기 명사일 수도 있고 형사도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to be가 빠진 상태에서 형용사라고 증명되거나 명사라고 증명되다. 이렇게 출제가 좀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 동사로 B, 아, 저 A가 답이 됐어요. 어렵죠? 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대비 특강은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는 어느 환경에서도 맞히기 때문에 뭐 이제 특강까지 들어가면서 무슨 뭐 쉬운 시제 문제라든지 형용사짜리, 부사짜리 이렇게 어법을 제가 풀어드리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도 조금 모르고 있었던가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던가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좀 깜빡했던가 이런 것들 좀 정리해드리고자 좀 어려운 문제만 골랐으니까 토익 시험이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토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뭐 나는 큰일 났다, 토익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토익 시험은 만만한 시험입니다. 즉 기출 문제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실도 측정의 시험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짧게는 6개월 아무것도 안 하면 길게 한 1년을 잡으시면 목표 점수가 항상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항상 놓치만 마세요. 손에 놓치만 마시고 꾸준히 한다면 올라가는 그런 점수가 약간 재미를 좀줄 겁니다. 네, 124번 가죠. 자, 이거는 이제 동사랑 데트가 좀 섞여 있고 명사도 섞여 있고 좀 보기가 약간 재미있는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항상 문제를 접하면서 쉼표 있는지를 보고 동사 있냐 없냐 보라 그랬죠. 자, 쉼표는 일단 없고 동사는 있어요. 자, 어디 있어요? 동사를 또못 찾으면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동사 있습니다. was implemented가 있습니다. 그럼 new 시스템이 implemented 됐다겠네. 그럼 여기에 지금 뭘 넣으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 명사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동사가 일단 필요하네요. 그쵸? 자, 그렇다고 이거를 해야 될까? 동사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쵸? 어? 집에 엄마 둘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제가, 좀 약간 가정교육식으로 좀 수업을 하는데 안 되죠. 자, 명사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겹치는 거안 되고, 자, 동사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에서 안 됩니다. 엄마 둘 집안에. 자, 답이 that예요. 자, that란 접속사의 역할이 들어가는 관계대명사가 있는 한은 동사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that incorporates가 여기서 형용사절이 되는 됐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해놓고 incorporated를 할래, incorporating을 할래 이렇게 나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풀으시면 됩니다. 분사 구문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동사가 있으니까 준동사에서 답해야 되겠다. 뒤에가 명사가 있으니까 목적어 있어서 능동관계 ing 정답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125번 갈게요. 자, 이것도 어휘 문제입니다. 자, solely, 오로지, further, 더 나아가, otherwise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달리, 다른 식으로. 8.5에서는 그래요. 8.6에서는 어떻게 해서? 조건.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얘는 등장하는 파트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In order to make room for. 자, 여기서 room이 방이겠어요? 공간이겠어요? 방이면 어를 썼겠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위한 대상 목적, new inventory. 새롭게 들어오는 물건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stores, 가게. 자, 이 가게에는 뒤에 동사가 있습니다. an offer, promotional discount. 자, 홍보성에 그 가격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데, 동사가 이쪽에 있네. might advertise a limited time sale.
자, 아마도 광고를 할 건데, 그게 시간의 제한이 둔셀 광고를 하게 될 거단데, 그러면 이제 어떠한 스토리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뒤에서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offer. 아까 얘기했듯이, 자, 프로모션의 디스카운트를 제공을 하지 않는 그런 스토어는, 이렇게 광고를 할수 있다. 자, 부사가 답이 됩니다. 부사. 달리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스토어는 이런 거를 할수 있다.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에요. Otherwise가 이제 좋아하는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접속 부사 아니라 접속 사 부사절 접속사 unless를 되게 좋아해요. unless, otherwise는 항상 짝으로 출제가 되는데 얘가 보이면 unless 하고 unless가 안 보이면 얘를 해라 막 왔다 갔다 짝짝이처럼 만약에 달리 다른 식으로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제 잘 어울림이 좋습니다. 자, 26번. 자,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지금 제가 문법을 한 15가지를 해드린다 해놓고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동사에 태를 묻는 거든 시제를 묻는 거든 수일치 묻는 거든 이거는 반드시 나오니까 꼭좀 확인하시고요. 수는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이 틀리지 마세요. 네, 아까 동사 원형자이고 좀 조심하시고 태는 이제 능동태 수동태죠, 그렇죠? 시제는 시제를 보여주는 단서가 항상 보입니다. 뭐 last 하면 과거고, 뭐 tomorrow 그러면 미래고 이런 것들, since 하면 현재 완료가 또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ad plus PP 대과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회사가 출제가 되던가 아니면 by the time 뭐뭐 했을 때쯤에는 이미 뭐뭐 했었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주절에 과거가 여기 주로 들어가는 과거가 들어가고 주어가 이미 했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면 이제 과거 완료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미래 완료 과정 출제 빈도가 떨어져요. By the time 주어하고 현재. 자, 주어가 현재 할 때면은 주어가 will have plus PP가 할 것이다. 언제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특정 단어를 갖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26번 계속하죠. 자,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The two. 자, 이 two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클루거든요. To law firm, the is presently advertising several job opening for 그거만 읽어도 되는데, 그럼 뭐 했을까? 아, 문제 쉽네. 왜냐하면 최상급이 없네요. 최상급 있는 줄 알고 또 기능이 겁먹었네. 자, the largest가 있다면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이걸로 다 틀려, 애들이. The largest of 복수명사 이제 뭐 이러는데 to가 있으면 the larger가 돼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없어요, 그러면은 largest가 답이 돼요.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처럼 뒤에 받친 게 복수명사고 앞에 더가 있으면 최상급. 뭐들 중에 가장 뭐뭐한 것. 근데 to가 있으니까 두개 중에 더 어떠한 것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B가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27번. 자, 이 문제, 어휘 문제.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메이드를 오형식이 수동태로 됐으니까, 능동태로 바꿔볼까? 자, 능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메이드, 그 다음에 extra buses. 여기 이렇게 넣어야 될 거. 그럼 extra buses를 어떻게 하도록 만들다를 해석으로 풀면 더 빨라요. 자, additional. 버스가 additional예요. 자, frequent 버스가 빈번해. bus available. 자, bus employable. 자, 일단 이거와 additional은 일단 탈락이 됐네. 그쵸? 자, 그러면 to the public.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도움을 주네요. 대중에게 extra 버스가 어떻게 되도록 될 것이다. extra 버스를 어떻게 하도록 만들 것이다. 자, 이게 사용 가능하게 C가 답이에요. extra 버스가 frequent하다 그러진 않겠죠. 왜? 이 extra는 그럼 뺐겠지. 그러니까 원래 있는 버스에서 extra 버스를 추가하니까 이 extra 버스에 추가된 버스들이 대중에게 사용 가능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빈도수가 운행이 빈번하다 그러는 거지. 버스가 빈번하다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네. 대충대충 여러분 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뭐난 괜찮아 이러시는데 국어학원을 먼저 찾아가세요. 자, 28번. 자, 이번에 어휘 문제인데, 자, special 뭐가 was given. 얘도 이제 수동태입니다. 자, 여러분 얘 5초 드릴게요. 어려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제가 풀려고 시간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어휘 문제는 능동으로 바꿔보라 그랬는데, 그럼 기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to the 뭐 lighting features. lighting features는 이제 등이에요, 등. 고정된 등, 등 고정물, 등 고정물. 자, 그러면 give 뭐를 to the 어디에다 줄까? special, 그것도 특별한. 여기 이제 special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응? special, 아이고. 스페셜 뭐를 그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introduction, special introduction, 특별한 소개, 특별한 attempt, 시도, 얘는 가산인데, of comfort, 얘도 가산이네. special attention, 자, D가 답이에요. introduction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이 등에 좀 주의를 기울여라. give attention to 그러잖아, 그쵸? 자, 그래서 답이 거꾸로 이제 수동태로 바꿔서 attention이 답이 된 겁니다. 어렵죠? 자, 29번. 이 문제는 is. 자, 눈에 확 들어오는 도치죠, 도치. 확 들어온다는 이유는 정치가 아니어서, 도치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미국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기지개 피면서, 아, 나 오늘 도치만 얘기할 기분이야, 막 이러고, 뭐 오늘 하루 종일 도치만 얘기할까요? 도치가 되게 특별해요. 그래서 뭐 부정어의 강조나 아까 얘기했던 가정법 미래에 뭐 도치가 있고, 그럴 때나 도치하는 거지. 정상적인 어순의 정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눈에 튄다는 얘기예요. 의문문이 출제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은 neither. neither. 자, C가 정답이에요. 지난 11월 11일 날 neither이 형용사로 출제가 됐다면, 이거는 이제 부사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Mr. Ms. H is not either를 붙여서 not과 either이 붙은 게 이제 neither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지 않다. 즉, 이 사람도 not available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C가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자, 제가 좀 시간을 줄이려고 말을 좀 빨리 하긴 했는데, 자, 여러분도 정리를 좀잘 하실 바라겠고요. 자, omit라는 단어는, 빼버리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오미트의 대상은 불필요한 거라든지 좀 나쁜 거를 이제 빼는 거예요. 생략하다, 빠뜨리다. 응? 자, 그럼 디테일한 거에 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이제 잘 넣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decrease. 자, 이건 하락된 디테일한 상황들. inefficient은 sufficient의 반대죠. 불충분한 세부사항을 빠뜨린다. 불충분한데 그걸 빠뜨려 또. 자, incidental. 자, 여러분들이 incident라는 단어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갑작스러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부주의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아까 부주의한 좀 약간 안 좋은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한, 중요하지 않는 prerequisite. 자,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한 뜻이 되죠. pre가 미리 필요한.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디테일을 수식하는 게 incidental, detail. 자, 답이 C가 정답이 됩니다. 전체 다 그냥 봐드릴게요. when compile. 자, 이게 collect의 동격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빈출되는 단어니까. 제가 보기를 보여드리지 않고 설명했어요. 자, compile. 자, meeting report. 회의 보고서 compile. collect 할때 remember. S가 없어야 되는데, 원형. 자, 투부정사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port, 보고하라는 거. 자, 단지 뭐만, essential information,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그리고 뭘 빼라? 쓸데없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런 디테일 사항들을 빼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서브젝트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걸좀 잠깐 깜빡했어요. 자, 여러분, be subject 2가 뭐라 그랬죠, 제가? 전치사라고 그랬죠. 어디에. 그쵸? 요거 한번 정리하고 끝내드릴게요. Be integral to. 이것도 어디에. 전치사. 이거 다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가 뭐가 올까요?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돼. 응? 동명사. 자, 또, 여기서 be responsive to. 어디에 답변하는? 이런 거. 근데 이거랑 이제 비교해야 될게 뭘까요? to 정사 to 오는 거. be eager to. 부정사. 자, 또, 여기다 그냥 다 쓸게요. 밑에다 쓸까요?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뭐하다. 자, 또, 이렇게.
be eager, be되게 많은데, 너무 쉽고, unable이든. 자, 그 다음에 PP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to 전치사는 에로 해석이 돼요. be committed to 어디에 전념하다. 이거 전치사예요. 에 이렇게 할게요. 또 be 제가 내려서 설명드릴게요. 자, 또 be attributed to. 얘는 이제 내용이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결과가 있어야 돼요. be attributed to. 원인이 있어야 되고 또 contributed to. 이거는 원인이 들어가고 be contributed 결과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전치사예요, 여러분. 자, 투부정사 들어가는 분사. 이거는 be projected. 그러니까 미래성이 좀 자주 그래요. 뭐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이렇게. 또 be expected. 이것도 잘 아시는 거고. be prepared. 이거 잘 알고요. 또 be, 이거 아니요. bound. to 부정사. 예, 아니고 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be expected, prepared, be 뭐 supposed to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성의 동사들은 투부정사 수반이 되고 또 미래성의 형용사와 투부정사 수반이 됩니다. 이런 것들 전치사 애니까 뒤에 거를 묻든 앞에는 이 어휘를 묻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외워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생각났어요. bound 투부정사 뭐뭐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됐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30문제를 다좀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법적인 부분은 뭐 대명사, 부정대명사, 그다음에 뭐 부사자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잘 푸는 거니까 완벽한 문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형용사자리, 자, 명사자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등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했지만 and, 그다음 or, so. 또는 문장만 연결해요. 자, 그 다음에 but하고 yet하고 똑같고요. 그쵸? 자, so는 문장만 연결합니다. 아까 비교 구문을 좀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그건 어려웠던 거고, er이나 or, then. 자, 이렇게 해서 then이 뒤에 있으면 반드시 비교급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추상급은 더가 앞에 있던가, 아니면 소유격이 있으면 추상급 처리하시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는 더하고, 비교급과 of the to 복수명사 이렇게 들어갈 때고, 그 다음에 최상급 더하고 최상급과 of, 그 다음에 그냥 복수명사 이렇게 할때또 정답이 처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라는 게 even less, much less가 이제 관용구예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관용적인 표현에 있어서 all the more, all the more는 더욱이라는 뜻이에요. 더더욱.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네. 기타 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특수구문도 있지만, 그거는 얼마 전에 좀 출제가 됐던 것 같고요. 자, 요 정도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내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신분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학교 학생이 한국을 가는데 여권을 안 갖고 공항에 도착해서, 그 여권을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할게요. 네, 택시기사분이 갖다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한국에 간 우리 학교 학생이 있는데, 시험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SAT 시험을 보는 우리 한국 학생들 잘좀 보길 바라겠고요. 내일 토익 시험 보는 분들 역시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그 시험 보실 때 챙겨가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계는 주간방송 시계를 따라가셔야 되고요.
샤프는 쓰지 마세요. 연필을 묵직하게 깎던가, 문구점에서 EB 샤프 납작한 거 쓰시던가, 하여튼 동그라미에 많은 시간을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휴지나 뭐 종이 같은 걸 가져가서 의자가 흔들리던가, 뭐 책상이 흔들리면은 이렇게 밑에 좀 계세요. 저는 흔들리는 거 굉장히 신경 써서 항상 이렇게 밑에 괴고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 책상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바꾸세요. 내일 좀 추울 것 같습니다. 눈이 와서 히터를 틀자 말자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소리에 민감하다면 끄고 하시는 것도 괜찮고, 두꺼운 옷 하나 갖고 가시고요. 어느 누군가 한 명이, 교실에 한 명이 꺼주세요. 그러면 그 고사실은 꺼서 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아니면 이제 환풍기? 환풍기인가요? 히터가 바로 머리 위에 있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네 방향으로 싸잖아요. 근데 여기 정수리를 막 이렇게 맞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머리가 막 이렇게 확 날려요. 그러면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머리가 이러니까. 그렇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깻잎머리 해놓고 풀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빈자리가 있어요, 분명히. 빈자리를 만든 학생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을 내놓고 그냥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토익위원회에다가. 그래서 자리를 바꿔달라 그러세요. 자리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번호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할 때 두 번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유를 얘기를 하세요. 자꾸 여기 이렇게 머리 날린다고.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야지 집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이제 차단을 하세요. 소리나 아니면 내 심리나 모든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해놓고 좀 시험에만 집중하도록 하세요. 뭐 따뜻한 어떤 음료나 좀 약간 좀 나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독해 문제 풀때 약간 루즈해지니까 그런 걸 살짝 마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